생기가 중요하다.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기가 없으면, 생기가 막히면 모든 우리들의 세포들의 작동은 중단돼 버린다. 그 생기의 본질은, 생기는 어디에 있는 힘이다?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 진선미 셋을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생기의 본질이다. 맞습니다. 자, 자,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생기가 확실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기와 전자파라는 제목으로 점점 더 이제 과학적으로 그 우리의 유전자와 생기의 관계를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저는 아주 좋은 재주가 있어요. 무슨 재주가 있다? 예. 제가 얘기를 설명하면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도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다. 이건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기와 전자파 또는 전자파와 생기 이런 제목인데,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이 전자파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파의 wavelength 그랬죠? 이거는 파장입니다. 파장. 전자파의 파장. 파장, 이렇게. 네, 이런 파장이 있으면, 이 파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이거를 파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전자파는 이렇게 파장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파수란 게 있습니다. 주파수. 주파수는 지금 이 전자파는 요거를 1초라고 합시다. 1초에 3번 그 주파수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늦은 주파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늦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 더 늦죠. 그렇죠? 그렇죠. 1초에 두 번 뛰면은 돼요. 그럼 주파수가 빠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네, 이 주파수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는 그 성질이 무엇과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예. 네. 파장과 주파수로서 결정된다. 그래서 막 주로 파장은 여러분이 알 것 같고 전자 모든 전파는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주파수가 늦고, 길고, 주파수가, 빠른 거 또는 늦고, 그 차이가 뭐냐? 그 이걸로 이 전자파의 파동의 성질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럴 때는 주파수가 긴 거예요. 늦어. 왜?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는 멀리 못 가요. 근데 이제, 주파수가 세면 에너지가 세. 그래서 빨리도 가요.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빠른 거예요. 그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자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파장이, 파장이 아주 빠른 거. 빠른 거는 이쪽이에요. 그,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여기 하얀 거 있죠, 그죠? 여기는 감마선, 여기는 X광선, 여기는 자외선, 그래요. 그러니까 자외선이니, X-ray니, 감마선이니, 이게 다 뭐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다 전자파다. 전자파인데 그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또 전자파가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그것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건 뭐냐면 적외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이거는 라디오,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자파의 성질이 다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돼. 그래서, 여기 보면, visible 그랬죠. 하얀 부분, visible. visible은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광선. 그러니까 햇볕이 내려오는데 햇볕에도 햇볕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빛은 이 비즈블인데 그 주파 이 그것을 무슨 광선이라고 불러요? 가시 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시 광선에서도 주파수가 제일 늦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가면 주파수가 늦은, 빠르지 않는, 즉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똑같은 햇빛인데, 왜 대낮은, 대낮에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파랗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대낮엔 하늘이 파래요. 그리고 해가 질 때는, 해가 어떻게 보여요?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빨개 보여요. 왜 그래요? 꼭 같은 해인데? 저녁에 해가 질 때는 해가 식을까? 아니, 똑같은 해요. 그것은 거리 때문에 그래요. 자,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자, 해가, 정오에는 어떻게 해요? 해가 내 머리 위에 있었을 때가 나하고 해하고 거리가 뭐예요? 가장 가까워요.
거리가 가까울 때는 햇빛이 나한테 내려쫓는 에너지가 제일 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때는 어떻게 져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게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죠? 지구가 돌아가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해가 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해가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가 가버리는 게 아니야. 해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싹 돌아서.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하고 사람하고 해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햇빛이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한 햇빛이 전자파예요. 아직이 다 전자파야. 그 우리는 햇빛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전자파 속에 살고 있어. 거기다가 온갖 다른 전자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파 속에서 전자파를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전자파 없는 곳에 살겠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살아있는 한 우리는 왜? 해 없는 곳이 뭐요? 우리가 죽어야 해가 없지. 지구상 어디에나 햇빛이 비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 밤이 돼. 응, 그 햇빛이 없어져요. 그러면 깜깜하죠. 그리고 지구가 또 쭉 돌아서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해 뜰 때도 색깔이 어때요? 아, 그 수평선이 그렇죠. 그래서 해가 점점 내 머리 위로 가까이 올수록 빨간 하늘은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지고 노란색이 됐다. 빨, 주, 노, 초, 파, 파란색이 돼있어. 그래서 파란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왜 파라냐? 하늘은 원래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햇빛 가시광선. 그래서 우리와 해와의 거리에 따라서 그 해가 우리에게 보내는 전자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거리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무지개 색깔로 나오는 이 일곱 가지 색깔로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그러고 그 보라색보다 더 주파수가 빨라. 그럴 때는 이거를 뭐라 불러요? 그때부터는 안 보여요. 예. 네. 햇빛이 비쳐도 안 보여요. 그 이런 광선은 뭐라 불러?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외선이란 말은 아는데 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게 이 교육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예. 암이라는 건 알긴 아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은 몰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놓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는. 응. 돈이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진짜 돈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몰라. 아는 것 같은데. 야. 그래서 건강이 뭐냐?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맞죠? 유전자도 모르고 생기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건강을 알아요? 그렇죠? 네? 진짜 건강을 알려면 유전자부터 알아야 돼.
그리고 유전자와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생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생기는 뭔가?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아. 자, 그래서 이제 생기하고 전자파의 관계를 또 알아야 여러분이 이 생기란 것이 진짜로 중요한구나 하겠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구나. 우리가 그냥 진선미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무슨 개념인 줄 알지, 그 진선미라는 것 속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바로 생기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야. 그게 생기가 막혀서 내가 병이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만 다시 받으면 우리 유전자는 다시 생기 있게, 생기 넘치게 활발해져서 모든 병이 회복될 수 있다.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병이든지 그 원칙에 따라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전자파 속에서 살고 있고, 실제로 우리 몸에도 전자파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흘러요. 그래서, 뇌 건강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뇌파로 결정이 된다고. 뇌파는 전자파예요. 예. 그래서, 좋은 뇌파, 좋은 뇌파. 그런데 이제 아주 고약한 파장이 있어. 불규칙이고, 자. 그래서, 이런 파가 여러분 뇌에 흐를 때, 이런 아름다운 파를 알파파라고 해요. 이 알파파가 흐르면 여러분 뇌세포 속에 뇌세포가 작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엔도르핀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참 행복감을 느껴요. 어떤 때로는 행복해져요? 사랑, 서로 사랑을 나눠. 서로 미워할 때는 어떻게 될까? 예, 네, 엉망이 돼요, 뇌파가. 예, 네, 이렇게 돼요. 예, 네, 이런 파를 베타파라고 그래. 이야, 희한하게 돼 있죠, 그렇죠?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사랑스럽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반려견,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대요. 왜 그럴까? 이 동물과는, 여러분, 동물을 이렇게 키워보면, 개를 이렇게, 저도 개 한 마리 지금 키우고 있지만, 키워보면요, 서로가 마음이 통해요. 서로 마음이 통해요. 이 자식이 개자식이지만, 이 새끼가 개새끼지만은, 제 마음을 다 읽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앉아! 그래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는 저는 절대 앉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 앉아야지 탁 앉아요. 이제 잘 때가 되었잖아.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서로 뭐가 통해요? 마음이 통해. 네. 아, 우리, 네, 이거는 우리 주인님이, 네, 네. 주인님이 나보고 잘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서로서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키워보니까 이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 그 서로, 사람하고 사람하고 살면 생각이 많이 부딪혀. 근데 이 동물들은, 특히 개들은 다 주인을 참 사랑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을 서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기만 해도 다 보기만 해도 내 뇌파가 무슨 뇌파로 돼? 알파파가 돼. 여러분, 사랑하는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너무나 이뻐 죽겠어. 잠자는 거 보기만 해도 어떻게? 그죠? 알파파가 됐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의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알파파거든. 근데 알파파의 정체는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오늘 밤 온도는 몇 도나 떨어질까? 얼마나 추울까? 그 바닥에 깔고 있는 건 너무 축축하면 안 되지. 그래서 햇볕 나는 날에는 어떻게 꺼내서 말려도 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할 일이 많아. 아시겠죠? 이 특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맨날 사료만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다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귀찮다.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랑한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물이 그 물 잔에 반잔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반잔밖에 없어.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야, 반잔이나 남아있네, 아직도. 자, 뉴 스타트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럼 긍정적으로 가면 뭐가 된다? 알파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해보면, 야, 이거 할만하다. 예. 그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귀찮지만, 어떻게? 그리고 이제, 개를 하루에 꼭 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동 안 하면 건강 상태가 엉망이에요. 막 살도 찌고, 막, 그러니까, 어떤 날은 운동 막 하기 싫어.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 사랑이 때문에 운동 나가. 그러다 보면, 아. 그래서, 참, 우리가 귀찮아.
귀찮아 죽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돼야 돼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 예, 보면, 이, 빨주노초파남보. 그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색보다 더 주파수가 빨라지는 진, 빛을, 전자파를 자외선이라고 그런다니까. 자색을, 보라색을 벗어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색깔이 없어져. 그 색깔 없으니까 우리가 못 보지. 그러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걱정이 많은 뭐예요? 잡티. 잡티. 자외선은 잡티를 생기게 해요. 왜? 자외선부터가 너무 세니까 전자파는 전자파인데 너무 세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좀 미치니까 자외선부터는 방사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전자파지. 그래서 한때 이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여성들이 뭐 쓰고 댕겼어요? 복면 쓰고 댕겼잖아, 한때. 예, 네, 그때 참 여자들 꼴불견이었어요. 눈하고 코만 있고, 봉변 쓰고 댕겼죠. 그, 요즘은 뭐예요? 자외선 차단 크림이 있어가지고, 봉면이 없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잡티는 왜 생기냐 하면, 이제 이 자외선도 주파수가 너무 세서, 이제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뚫고 들어오면 세포 속으로, 피부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오면, 결국은 뭐가 손상이 돼요?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로우니까,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물질을 우리 세포들이, 그 유전자에서, 그 물질이 뭐냐면, 그 물질이 멜라닌 색소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산되게 되면, 자외선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어떻게 돼? 멜라닌 색깔이 나죠. 그게 무슨 색깔이요? 그게 끄무티티하게, 그게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외선이 너무 강할 때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요. 켜져서, 왜? 왜 켜져요?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왜 자외선이 유전자에 상처를 내니까. 아시겠죠? 전자파가. 그래서, 그래서 피부, 암, 유전자를 자외선이 자꾸 상처를 내면 어떻게 돼? 피부세포 유전자가 변질되거든. 피부세포 유전자가 변질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부암. 그래서 피부암 생기지 말라고 멜라닌을 생산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피부암 안 걸리도록 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런데 이미 우리 유전자에는 그 피부암을 그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책이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어. 옛날에 멜라닌이 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그래서 아프리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피부암 걸리지 말라고 이미 뭐예요? 멜라닌 색소 유전자를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 우린 옛날에 몰랐다니까.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자외선이 맨날 쎄니까, 멜라닌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까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멜라닌을 활발하게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가 활발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유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깜둥이는 깜둥이를 낳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까만 사람들이 자 이제는 유럽 지방, 특히 북유럽 지방, 스웨덴,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 집돼지가 산에 가면 산돼지가 되듯이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도로 회복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변질돼서 나의 모세혈관을 공격하고 콩팥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변질된 T세포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모세혈관, 콩팥 이런 거를 공격하지 않게 될 수 있는 T세포로, 정상 T세포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루푸스도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뉴스타트식으로 어떻게 내 내면과 이 외부적 환경을 바꿔주면은 유전자는 다시 정상화되어서 우울증도 뭐예요 없어질 수 있고 당뇨병도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생기만 있으면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너 왜 뉴스타트 하냐고 뭐 하는 거야 그거? 뭐 현미밥만 먹으면 낫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해요. 뉴스타트의 핵심은 현미밥이 아니요. 뉴스타트의 핵심은 뭐예요? 생기야, 생기. 네. 아시겠죠? 뉴스타트의 핵심은 무슨 약, 몸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외선. 자외선보다 더 주파수가 빨라서 에너지가 센 무슨 엑스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어떻게, 우리, 너무 세니까 우리 몸을 뭐예요? 통과한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엑스레이예요.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는 뭐를 자꾸 손상을 많이 시켜요? 왜? 유전자를. 그래서 엑스레이도 방사선이니까 우리 건강에 나빠요, 유전자에.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보다 더 센 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마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이제 주파수가 낮은, 에너지가 낮은 인프라레드, 이거는 적외선이야. 왜?
적색, 빨간색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색. 그것이 이 적외선은, 적외선도 안 보여요. 색깔이 없어. 안 보이는데 있다. 적외선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적외선이 있어, 여기에. 온도에 떳떳한 열, 적외선은 열을 전달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불, 강당에 불 다 끄고 캄캄해도 난방이 켜져 있으면 뭐예요? 떳떳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적외선이라는 전자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 과학적으로. 적외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어서 쫙, 좁은 공간 안에 마이크로웨이브를 확 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진짜, 이제, 낮은 주파수.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도 대화를 한대요. 코끼리 소리 들어봤어요. 말은 하는데, 우리한테는 안 들려. 그게 뭐예요? 주파소리의 주파수가 달라. 코끼리 소리는 주파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려. 그래서 코끼리는 그런 낮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 4km, 5km 떨어져 있는 다른, 코끼리 가족하고, 우리는 설악산 쪽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 먹을 거야. 그렇게 한대. 그러면 저쪽 코끼리도 뭐예요? 우리도 갈 거야. 한 30분만 있으면. 그렇게 대화를. 자, 그러니까 이 전자파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은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생기도 생기파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생기파는 좀 어색하니까 무슨 파라고 하면 좋겠다. 사랑파.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나하고도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파가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런 파동을 저는 분위기라 그래. 뉴 스타트 분위기는 뭐가 넘치는 분위기다?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뉴스타트에 와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배우니까? 그 생기에 대하여 배우는데 그 생기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유전자 회복에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유전자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선미요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뉴스타트 오기 전보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옛날보다는 더 뭐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되니까 이 뉴 스타트 분위기, 이 강당이라는 분위기에 들어오면 이 강당은 무슨 파가 넘쳐난다? 사랑파가 넘쳐나서 이 안에 있기만 해도 어떻게 유전자가 켜진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생기 치료예요. 그러니까 생기. 자, 그러면 진선미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들의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해야 돼.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뉴스타트 하면서 제발 이러지는 마세요. 아,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그 년이 그런 년이었어. 아주 나쁜 년이구나. 그런 얘기는 이제 뭐요? 그만하시고, 아, TV 켜놓고 그 골치 아픈 연속곡 있잖아요. 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거 보면 전부 내 뇌파가 무슨 파로 변해버려요? 베타파가 돼버려요. 베타파. 그러면 이제 이 알파파보다 이 베타파가 에너지가 더 뭐요? 전자파 에너지가 너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유전자 꺼지고 손상받고 변질되고 그래요. 그래서 내 내면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 뇌파를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얘는 아주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죠, 그렇죠. 첫째, 불규칙하고, 둘째, 뭐요? 날카로워. 근처에 갔다가는 뭐요? 찔릴 것 같아. 상처받을 것 같아. 이런 뇌파가 항상 흐르고 있는 사람을 무슨,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게, 요즘 말로? 까칠한 사람. 그 사람 근처 갔다가는 뭐요? 뭔가 어떤 상처를 받는 거. 찔릴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이제 이 베타파라는 거예요. 베타파. 그래서 여러분이, 아,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나쁜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어. 부정적인 상상 또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떡하지? 나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이 짜증나는 파예요. 베타파.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 짜증을 많이 내요? 이쁜 여자들일까, 호박들일까? 그 이쁜 여자들 자꾸 짜증을 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미인 마음입니다. 미인은 자기가 짜증을 내가지고 유전자 자꾸 자기가 스스로 끄가지고 그래서. 그 예민하고 자 그리고 항상 미인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신경을 써야 돼? 별로 미인이 아니면 신경 쓸 일 별로 없어요. 왜? 주위에서 안 쳐다보니까. 그렇죠. 쳐다보고 아 이쁘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죠. 그렇죠. 그 이쁜 것도 좀 위험한 건 것 같아. 그래서 적당히, 자, 그래서 이 베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착 해보면 이런 진실이 다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알파파예요. 알파파. 알파파는 자 특징이 어떻게 달라요? 부드러워. 그렇죠? 부드럽고 주파수가 베타파보다 더 늦으니까 에너지가 조금 낮아요. 이게 이제 알파파. 그래서 알파파가 흐르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편안하다. relaxed. 그 다음에 뭐예요? calm. calm은 뭐예요? 아, 마음이 아주 잔잔하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의 호수는 어떻게? calm. calm이라 그래요. 아, 잔잔하다. 그러면서, 여기 또 있죠. calm 하면서, lucid. lucid는 무슨 말인데? 모든 생각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루시드의 반대는 뒤죽박죽이에요. 아시겠죠? 내 심경이 복잡해 죽겠다. 이게 다 베타파예요. 루시드는 조용하고 아주 편안하면서 모든 생각이 어떻게? 확실해. 분명해. 그래서 이렇게 알파파일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정확한 좋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이 델타파라는 파예요. 델타파. 델타파는 수면파라는 겁니다. 수면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식이 없어. 자. 근데 이 델타파하고 알파파하고 사이에 있는 아주 느린, 아주 느려요. 알파파보다 더 느려. 이런 이상한 파가 존재합니다. 이 파를 시타파라고 그래요. 시타파. 시타.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시타 발음을 잘 못해. th.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이 발음이 없어요. 글자가 이 글자가 없어. 그 th. 이는 어떻게 발음하게? 여러분의 혀 끝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일단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스 하면서 어떻게? 혀를 뒤로 탁 당기면서 나는 소리가 스. 그러니까 S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시옷도 아닌 중간. 시옷하고 디귿하고 중간 있는 소리를 쓰. 그래서 저도 미국 가서 이 너무 발음 배운다고 제일 힘들었어요. 쓰. 그래서 시타파라고 해요. 이 시타파는 어떤 파냐면 이거는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내가 확실히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의식이 어떤 상태였어요? 루시드한 상태. 루시드한 상태는 확실한 상태. 모든 판단력이 뭐예요? 정확해. 베타파에서도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시타파가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뭐를 분석하고 판단한 능력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마비 상태예요.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하면 최면술에 걸렸다. 비몽사몽이다. 이런 상태. 요새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를 많이 애를 써요. 왜? 워낙 생각이 뭐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워낙 생각할 게 많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뭐 때리고 싶다? 멍 때리고 싶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헬렐레 하고 싶다. 그게 그런데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최면술에 걸리고 싶어해. 최면술사는 탁 하면 정신이 맹숭맹숭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 갑자기 베타파가 시타파로 변하면서, 갑자기 최면 상태다. 근데 최면 상태는 자는 거 아니에요? 왜 자는 게 아니에요? 최면술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이거 아주, 여러분은 이런 멍 때리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알파파가 돼서 내가 편안하고, 내 생각이 분명해지고, 판단력이 아주 정확해지고, 그런 상태가 최고의 상태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정되고, calm하고, 예. 그게 건강한 정신 상태야. 그런데,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거는 비몽사몽. 사람들 요즘 이런 상태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어떤 명상한다 그러죠? 그 명상하면 이런 생각, 이런 상태가 쫙 돼버려요. 왜? 이런 상태가 되기를 어떻게? 내가 간절히 원해. 그러면,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시타파가 돼버려. 근데 이거 알파파가 돼야지 바람직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타파가 되는 거를 내 마음이 없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이 없어지는 상태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마음을 마인드라고 그러죠. 없어지는 거, mindless. 내 마음이 없어져. 그리고 남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아무 여과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아주 나쁜 상태. 그게 최면술 걸린 상태. 최면술 걸리면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최면술사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뭐예요? 다 받아들여서 행동을 해.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이런 상태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귀신 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본래 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여러분이, 자, 그런데, 자, 알파파냐, 그 다음에 알파파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베타파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베타파는 그래도
이렇게 날카로운 파가 있어도 그래도 알파파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좋은 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타파는 그래도 사람을 완전히 혼란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베타파에서 알파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파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파들이 전부 이런 날카로운 파가 되는 거예요. 네. 알파파 사람. 이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럽니다. 이런 파가 되면 사람이 진짜로 제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태게? 이런 상태를 우리 쉬운 한국말로 베타파는 까칠하다. 가마파는 뭐예요? 뚜껑 열렸답니다. 뚜껑이 열려.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 자기 조절이 더 이상 안 돼. 이런 상태에서 아차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해?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20층에서 어떻게 해? 죽어버릴까요? 하고 뛰어내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의 건강 상태나 마음의 건강 상태가 다 우리 뇌를 흐르고 있는 전자파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요즘요, 요즘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렇다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베타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알파파로 어떻게? 강제로 알파파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우울증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치료 방법이 나왔어요. 어떻게? 자, 이 환자는 지금 베타파에 시달리고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줘? 예. 네. 이 뇌에다가 강력한 전류를 이제 주입시켜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뭐요? 그러면 전자파는 센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이제 그런 방송을 안 하면 옛날에는 이북 방송이란 게 있었어. 그래서 이북에서 방송을 내려보내. 또는 이남 방송이라는 게 있었어. 그렇죠? 이남에서 이제 북쪽으로 방송해.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이남 방송을 이북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방해 전파를 쏘아요. 아시겠죠? 방해 전파를 쏘면 더 세게, 출력을 더 세게 해서 쏘면 이남 방송이 어떻게? 이북에서 안 들려. 이제 그래서 더 센 전자파가 약한 전자파를 어떻게 지배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참 기발한 생각이죠. 기발한 생각,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mind and 마음과 그다음 뭐예요? magnet이 뭐예요? 뭐 한국말로 하면 마그넷이 뭐예요?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자석 이렇게 되면 쫙 올라붙잖아요. 그거를 자기파라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자기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유전 자기파가 있죠. 그런데 그 자기파나 전자파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병원 가면 뭐 찍는다? MRI 찍는다 그러죠. 그거는 여러분을 강력한 환자를 강력한 자석을 자석통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강력한 자기파를 보내가지고 그 자기파가 이제 여러분 그 뭐 암 덩어리도 찍고 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파나 전자파나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석 자기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뇌, 이 어떤 환자의 뇌에 흐르고 있는 나쁜 뇌파, 예를 들어서 베타파를 지배해서 알파파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an experimental treatment. 그러니까 실험적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some patient whose depression, depression 우울증이죠. Resist, 우울증인데, 항우울제 약, 약이 안 듣는 환자들에게 이런 치료를 시험적으로 해봤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정신과 의사죠. 우울증 환자예요. 이 여자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이에요. 이 자석에 케이블이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파라는 파를 컴퓨터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자석. 그래서 이게 뇌, 환자 눈, 귀, 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강력한 인공적인 알파파를 만들어가지고, 이 환자의 베타파가 흐르고 있는 환자의 뇌 속으로 집중적으로 촥촥 조여줘요. 그러면, 더 강력한 파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베타파가 스르르 알파파로 변해. 그리고 어떻게 될까? 아, 선생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 자기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기계 취급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고 15만 원 내면 돼. 그래서 이야, 좋은 세상이다. 우울증 약을 먹어도 안 듣더니 이렇게 자기파 치료를 다 하고 나니까, 아,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도 이런 거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 자석 치료란 거 했잖아요. 왜 옛날에, 벌써 오래 전이죠. 자석요, 손들어 보세요. 자석, 그 위에서, 자석 위에서 자. 왜 자기가 좋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게 없게? 있어요. 그래서 자석, 뭐요, 팔찌도 하고, 뭐, 온 자석이 막, 만병통치. 요즘 그거 한 사람 있어 없어요? 왜 안 할까? 자석료 다 어디다 처박아 놨어요. 그거는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죠. 왜 그게? 안 돼.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여자 환자. 아, 치료 15만 원 주고 나오니까 아, 참 좋은 치료 받았다. 근데 그거 한번 받으면 끝납니까? 예? 암 치료도 똑같아요.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재발해. 그렇죠? 왜? 내가 나의 알파파를 유지해야지. 내가 뭐를 받으면 알파파가 되는데? 생기를 받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기계로 받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서 이제 여자들이 기분 좋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쇼핑. 그렇죠? 쇼핑해가지고. 아, 근데 해필이면 그날 또 50% 세일이래.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에 꼭 드는 블라우스 같은 거를 하나 탁, 뭐예요? 하나 건졌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놓고 오늘 돈 써놓고 뭐라 그래요? 돈 벌었다 그래. 아, 또 그 참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도 벌고 이쁜 블라우스도 사고 그래가지고 카페에 들러서 또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하고 커피 한 잔 촥 마시고 야, 아 그러니까 좋은 영화가 보고 싶어서 영화 한 편 보고 아 보니까 참 좋았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알파파가 돼요, 안 돼? 알파파가 돼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알파파가 돼요. 구태여 15만은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참 좋다. 그래놓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야, 그 15만은 내고 다음 주에는 또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잘 먹고, 이제, TV 좋은 프로그램, 한번 보자 하고, 착 하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예?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내다, 그래요. 내다가 누군지 알아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알파파가 샥 사라져버렸어. 네. 그렇죠. 인공적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도 반짝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성요. 네. 결국 뭐가 중요해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알겠죠, 확실히. 네. 네,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와서 들어보니까,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거. 그래서 그쪽으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예, 네. 충청도 말로, 어떻게, 허들 말어. 예. 네. 안 해야 돼. 아주, 그냥, 무슨, 뭐 같이, 악착 같이, 긍정적인 쪽을 선택해라.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이제 결론을 딱 짓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기라는 에너지는, 여러분, 전기
생기라는 에너지는 뇌파,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합니다. 생기라는 에너지는 이건 특별한 에너지로서 진선미, 사랑이라는 것 속에 있는 에너지로서 무엇을 변화시켜요? 내 뇌파를 변화시킨다니까? 내 뇌파는 무슨 에너지게? 뇌파는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 사람 몸을 통과하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파는, 그렇죠? 뇌파는 생체 전자파인데, 이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에 의하여 지배를 당한다? 아까 살짝 제가 했는데, 사랑파, 생기파. 즉, 생기파는, 사랑파는,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에너지는,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요.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그런 사랑 에너지하고 본질적으로 달라. 사랑 에너지는 무엇의 에너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정신력이라고 불러요. 정신력은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그런 정신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얘들이 무슨 컴퓨터가 정신이 있어요. 정신하고는 아무 그런 에너지, 전기, 중력, 원자력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신적 또는 영적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자, 끝말 여러분 해보세요.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물질적 존재예요. 물질이지, 이거. 그러나 이 물질적 부분은 전기가 지배해요. 그렇죠? 이 컴퓨터도 물질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탁탁 작동하는 거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자판 두들겨서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 그래서 컴퓨터 속에 흐르는 컴퓨터 뇌파, 그걸 컴파라고 그럽시다. 컴파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예, 네, 이상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컴퓨터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컴퓨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물질 그 자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DNA라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그 물리적 에너지가 어떤 베타파냐, 알파파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작동 상태가 달라져.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도 물질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기분 나쁘게 우리도 뭐에 불과해? 전자 제품이야, 우리도. 그런데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 생체 전류, 뇌파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나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그러므로 우리를 인간을 보고 물질이라는 사람은 바보죠.
인간은 물질은 물질이면 분명해. 그런데 인간은 무슨 존재다? 물질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나 물리학자나 이 생물학자나 이 사람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아직도 답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식이란 게 이게 뭐냐? 어떻게 이게 의식이 있어가지고 생각, 이게 뭐냐? 왜? 우리 인간만 보면 뭐밖에 없어? 뇌밖에 없어. 근데 이 뇌가 희한하게 전기가 통하면 각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답은 뭐야 이제? 인간의 의식의 출처는 어디예요? 영적 에너지다. 사랑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 이제 유전자는 글자다. 아, 이거 햇볕이 너무 세서, 아, 이거 피부 암 걸리겠네? 그럼 뭐요? 내가 멜라닌 생산 유전자를 만들어 놔야 되겠네? 그게 다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주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글자를 만든 존재도 창조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생기를 어느 유전자, 그 2만 3천여 가지나 된 각 유전자에 보내서 유전자를 놀랍게 신비롭게 조절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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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는 존재도 결국은 창조주구나. 근데 그 창조주가 생기를 보내야 유전자가 클릭이 되는데 그 생기의 본질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더라. 그런데 창조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 사람이야. 우리도 다 죽어서 태워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요만큼 흙으로 남아. 물질이야.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 흙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래서 알파파를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어떻게 기분이 맨날 우울하던 사람 기분이 좋아져 안 좋아져? 그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은 다 뭐로부터 온다? 영적 에너지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지만,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정신이 뭘까? 정신이 뭐길래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여러분의 호랑이는 뭘까 지금? 암 호랑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질병이 우리들의 호랑이야. 근데 뭐만 차리면? 정신만, 그 정신이 뭘까?
예. 그게 생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기만 받으면. 그렇죠?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걱정, 근심, 두려움, 증오심, 분노, 네? 이것에 시달려 왔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선택하겠다? 우리는 지금부터 사랑을, 생기를 선택하겠다. 이 생기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호랑이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